Function Variable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 Variable은 딴 게 아니라 그냥 Function을 Variable로 쓰는 거예요. Variable은 일단 이렇게 Let로 선언을 하죠. 그래서 Super Multiply라고 하는 Multiply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데 이걸 이 변수에는 뭐가 담기느냐 하니까 Function을 담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Super Multiply에다가 이걸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멀티플라이나 혹은 또 리턴 네임이나 이런 것들을 담을 거죠. 그래서 리턴 마이 네임 혹은 어디 갔나요? 멀티플라이 이러한 다른 펑션을 담을 수 있는 변수. 그게 그냥 펑션 베리어블이에요. 여기다가 멀티플라이였나요? 멀티플라이 그렇죠. 이렇게 하거나 혹은 슈퍼 멀티플라이에다가 그래서 return my name 이름이 뭐였죠? return my name이구나 그냥 return my name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할당할 수 있는 것이 function variable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multiply하고 return my name은 조금 달라요. return my name 같은 경우에는 function 타입이 string이에요. string을 return하니까 function 타입이 string이죠. 그죠? 그리고 multiply는 return 타입이 뭐예요? value 곱하기 value 해서 이걸 return 타입이 number죠. 일단 number 이렇게 적어주는 게 낫겠다. 그죠? 그 return 타입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타입이 다른 function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죠. 따라서 super multiply는 현재 암묵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n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n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펑션인데 펑션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펑션이 리턴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다른 데이터 타입을 선언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이런 식으로 했죠. my name 하고 다음에 콜론에다가 데이터 타입 이렇게 지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고 그런 다음에 my name에다가 주피터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방식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variable의 값을 그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과 function의 경우, function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여기다 내가 담고자 하는 function의 종류에 따라서 지정해 주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multiply와 같은 이런 function을 담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로 밑에 문장. 이 문장은 error가 없고 이런 문장은 error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타입이 다르니까. 그죠? multiply 타입은 어떤 타입이죠? 그러면은 데이터 타입 자체가 variable 두 개고 하나는 number와 argument 말입니다. argument가 number와 또 두 번째 argument도 number이고 그리고 return 타입은 뭐죠? return 타입도 number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argument를 받아서 이러한 parameter argument를 받아서 이러한 무언가를 리턴한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렇게 요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pet arrow라고 하는 겁니다. pet arrow. 왜 pet arrow냐니까 화살표는 화살표인데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pet arrow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이러면은 super multiply라고 하는 변수, function을 받는 function variable입니다. 이게 좀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냐니까 function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펑션 내에 선언된 variable도 펑션 variabl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좀 정확하진 않지만 펑션 types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의미상으로 보면 펑션 variable이 맞습니다만 명칭 자체가 헷갈리니까 다른 명칭과 서로 혼돈이 있으니까 펑션 types로 그냥 통칩니다. 펑션 type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지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argument type과 return type을 pet array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super multiply return my name을 할당하는 경우 return my name은 string을 return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딱 뜨고 메시지가 string is not assignable to type number 뜨는 거죠. 이 number는 뭐예요? multiply function의 return type이고 이 type은 뭐죠? return my name의 return type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한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는 규칙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그 외에 뭐 추가할 건 따로 없네요. 이제 로그 해볼까요? 로그에서 슈퍼 멀티플라이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 20 이렇게 해주면은 TSC 그러면은 40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정확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펑션 타입. 펑션 타입의 펑션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지정한다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까지 똑같죠. 일반 다른 변수 지정하는 것과 그 타입을 지정할 때 타입은 이렇게 한다는 거. 그렇죠? 인풋 타입과 아웃풋 타입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 아규먼트 두 개를 받아서 그러니까 넘버 아규먼트 두 개를 받아서 하나의 넘버를 리턴하는 그러한 펑션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슈퍼 멀티플라이라는 베리어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멀티플라이 아니더라도 다른 펑션이라 하더라도 이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펑션은 무엇이나 다 여기에 슈퍼 멀티플라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멀티플라이 스펠링이 틀렸네요. 잠깐만.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굳이 또 멀티플라이 이렇게 맞죠. 아, 여러 개의 단어를 한꺼번에 고칠 때는 커맨드 D 윈도우의 경우에는 아마 다른 키를 쓸 겁니다. 항상 요 키보드 쇼트컷을 열어놓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익혀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돼요. 여러 개 같은 단어를 여러 개 지정할 때 커맨드 D 이렇게 하면 여러 개, 네 개가 지금 함께 다 지정이 됐죠. 그래서 한꺼번에 지울 수도 있고 또 다 살릴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변수에다가 펑션을 할당할 때는 펑션의 이름만을 할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름이 멀티플라이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가로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딱 떠요. 뭐라고 떴나요? Expected to argument로 되어 있죠. 그죠? But got 0. 그러나 0다 말이죠. argument가 두 개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44와 4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또 에러가 떠요. 왜 뜨나요? 이번에는 보다시피 이거는 이러한 형태, 지금 적혀있는 이러한 형태의 값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펑션이 들어갈 수 있는 variable인데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multiply 44, 45에서 44 곱하기 45, 이건 너무 많다. 제가 계산이 안 되니까 45로 할게요. 45가 들어가서 리턴되는 20이라고 하는 number가 여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error 메시지가 뜨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슈퍼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다른 걸 해봅시다. 다시 오니치에서 여기다가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서 슈퍼 멀티플라이 마인 result 멀티플라이 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let 한 다음에 여기다가 멀티플라이의 결과값 4, 6 이렇게 하는 거는 error 메시지가 없죠. 그러면은 result multiply라고 하는 곳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그렇죠? 이걸 출력해 보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해보면은 multiply 4 곱하기 6한 24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result multiply가 아니라 super multiply가 뭔지 한번 보자. super multiply 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잠깐만요. 여기다가는 슈퍼 멀티플라이 해서 5, 6을 넣어서 보죠.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세 가지 경우가 각기 어떻게 이거는 지워버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결과도 한번 보죠. 일단 TSC 다시 컴파일해서 어클록스트에 새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4 24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넣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펑션 multiply value 1 value 2 return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선 여기서 넣은 거죠. 두 번째 컨솔 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 번째 컨솔 로그
S 넘길 가죠. 그렇죠?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